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같이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워낙 뭐 주가가 너무 많이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장은 뭐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미 종합주가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가서 시장이 뭐 다음 주에 조정된다 이런 예측하는 얘기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뭐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거냐,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잘 들고 가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에 너무 예측해서 여러분이 조정한다고 두려워하지 말자. 시장은 갈 때 끊임없이 가는 게 어떻게 뭐다? 추세의 추정 전략이다. 추세가 가고 있는데 그만 안 간다고 시장이 조정한다고 그런 말에 자꾸 현혹되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도 역시 신고가를 해서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조정한다는 예측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요. 투자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누가 샀는지 보면 오늘이 8월 10일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개인들이 역시 시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개인들이 시장을 지금 끌어가고 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그 많은 돈이 지금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돈이 어느 정도 돼 있냐면 투자자 예탁금이 증가해서 3,400억이 증가해서 지금 4,049조입니다. 그 다음에 CMA 잔고도 지금 3,600억이 증가해서 얼마냐 하면 CMA 잔고가 지금 이게 얼마죠? 네, 3,446억이 투자 예탁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CMA 잔고도 지금 58조 8천억입니다. 지금 거의 지금 지금 얼마죠? 예, 거의 지금 109조가 돼 있어요. 예, 108조? 예, 108조가 돼 있네요. 108조 정도의 지금 돈이, 자,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규제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여러분이 이 돈이 결국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잠깐 한번 또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비교 차트를 봐서, 예, 지금, 비교 차트를 보면, 지금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외국인은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아직 외국인들이 지금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못하고 있고요. 시장은 끊임없이, 이번 시장은 개미가 끌어가는 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기관이 들어올 거다, 안 들어올 거다, 또 외국인이 뭐 들어올 거다 안 들어올 거다 우리는 너무 거기에 예측하지 말고 시장이 그냥 흘러가는 시장 흐름대로 여러분은 강력한 매수로 그저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릅니다. 자, 시장은 지금 뭐 이제 코스닥이 연고점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32포인트 862포인트까지 가서 지금 전부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돌파 나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죠? 또 넘어갔습니다. 이제 932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청난 장을 가고 있고요. 지금 7년에 매물 때 랩 어카운트를 주도했던 그 4대 천왕과 7공주가 주도했던 장을 갖다 지금 돌파 나가서 엄청난 폭발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600포인트가 지금 2607 최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2386포인트라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시장이 이미 추세를 상승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왜 자꾸만 조정한다는 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돼서 여러분의 종목을 자꾸 가는 종목을 자꾸 자르는 경우를 너무 많습니다. 제 조카 역시 또 예,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니까 그죠? 또는 가다가 정지하고 있으면 잘라버려요. 더 큰 수익을 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가다가 조정 들을까 두려움 때문에 잘라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크나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도 역시 지금 이제 가장 강력하게 나갔던 종목이 이 비대면 종목으로 신풍제약입니다. 제가 무려 1600%를 2020년이죠?
2020년 2월 24일 임상 들어가면서 식약청에 임산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삼는 것이 얼마 갔냐? 1600%가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났냐? 아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또 선선해지면 날씨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입추가 지났기 때문에 선선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가 문제되죠. 또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고요. 또 하나가 문제는 이렇게 급속도로 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빨리 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 임상 결과로 나오는 코로나 신약에 대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 개발 문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지난번에 예, 옥스퍼드 대학에 지금 한국에 어디로 가느냐. SKC 그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 CMO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상이 문제가 심각해졌죠. 어떤 심각하냐? 자, CMO 기업이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서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그 위탁 생산 시설이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서 이런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바이오 기업에 대한 능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자, 삼성바이오가 지금 자그마치 상장 이후로 지금 얼마나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지금 420%가 나갔는데요. 지금 이제 연일 급등하는 종목이 바로 SK, 또 SK 케미칼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왜 안 나오냐? SK 케미칼이 지금 얼마나 수익 났냐? 전문가님, 지금 오늘부로 400%가 넘었습니다. 제 유리원들이 지금 400%가 넘었습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예. 네. 다음 후속주가 SK케미칼이 정말 정신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서 어떤 큰 수익을 내는지. 전문가님, 난 추가 매수 두 번 하는 바람에 세 번 하는 바람에 300%입니다. 저는 400% 수익 났습니다. 들고 있는 사람 한번 1번 눌러보시죠. 그랬더니 우리 위원들은 거의 다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난 수익이 벌써 이미 작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1월 달부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 예. 1월 달 이후에 지금 500%가 나갔고요. 그죠? 여기서 산 사람도 지금 얼마를 나갔죠? 예. 자그마치 416%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련들이 벌써 400%가 넘은 겁니다. 이런 종목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을 보자고요. 우리가 분석을 해 봐도. 그죠?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자고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 665억입니다. 작년에보다 좀 부진하죠. 그렇지만 얘가 영업이익이 지난데 37억이 났는데 올해 85억을 냈습니다. 자, 올해 2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죠. 공시정보를 가볼까요? 잠정 SK케미칼 잠정공시가 나왔네요. 그죠? 잠정공시는 실적이 좀 부진했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전기 대비는 20%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해서 이번 당해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00억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185억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죠? 네. 80억이로 되어 있는데 100억이었는데 180억. 작년에 워낙 좋았죠. 304억을 냈으니까. 그렇지만 180억도 상당히 좋다. 그럼 280억 상당히 잘하고 있죠.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더구나 이제 CMO 기업으로다가 자회사가 상장에 대한 효과가 또 크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SK케미칼은 누구죠?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 생산을 만약에 개발해서 나오면 그것에서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따라서 그러면 적극적인 투자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40조 정도를 투자했었죠. 40조 투자해서 이 기업이 나오게 되면 전 세계 구원하는 하나의 커다란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구비로다가 M&A 그죠? 연구비로다가 40조요? 예. 40억인가요? 40억을 갖다가 투자해줬죠. 자, 이렇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금 오늘 그래서 거기에 또 SK케미칼도 강하게 났지만 지주회사인 디스커버리도 역시 예, 엄청나게 나가서 지금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예, 역시 SK케미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못 갔던 수소차, 전기차와 수소차가 나가면서 전기차가 굉장히 강하게 나갔었죠. 물론 이제 테슬라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나가는 게 수소차죠. 그래서 오늘 일진 다이아가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울러 수소차가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나가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JNK 히터도 이렇게 이런 거를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종목들은 다 놓쳐버리고요. 바닥에 있는 차트에 바닥에 있는 종목은 사실 수익이 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전기차 수소차가 움직이니까 현대차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그 현대차 노조들이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긍정적이다 그랬더니 오늘 현대차가 15% 이상 상승하면서 강력하게 나갔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뭐 품질 논란으로 계속됐던 문제를 임해 그래서 그 노조에서도 잘못된 그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나태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자르도록 하는 것도 동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현대차가 새롭게 탈바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좋은 면이 보이면서 현대차가 오늘 강하게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따라가는 현대차에 뭐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죠? 만도가 역시 부품주가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요. 거기에 수소차가 나가면서 현대모비스가 예, 상당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물론 뭐 템플턴의 식구들은 당연히 들고 있으니까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도 역시 예, 전기차의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제 전기차는 끝났고 그 다음에 수소차가 가는 거냐 그렇게 보면은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제 지금은 그래서 현대차도 움직이지만 골고루 지금 오늘은 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나 이제 주도주로 가고 있는 5G 장비주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주도주와 역시 삼통신을 사지 말고 저는 끊임없이 반도체 아니 뭐죠? 5G 장비주를 사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이렇게 가는 것들은 예, 못 사서 그죠? 이노와이어 리스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 종목은 역시 갖고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또 조정 들어올까봐 들고 가지 못하고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역시 멀리 가야 될 종목을 강력하게 들고 가서 수익을 키워야 되는데요. 잘 가는 종목은 빨리 자르고요. 안 가는 종목은 본전을 찾으려고 그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예, 많은 증권사 증권사에서 온다든지 그래서 우리 유려온 누님도 지금 고민이 많이 빠졌습니다. 잘 가는 종목은 잘라버린 거예요. 증권사에서. 그죠? 예, 바로 에코 프로비엠 이런 것들 가는 걸 잘라가지고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잘라버린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잘라버린다고요. 이격났다고 전문가들이 잘라주고요.
거기다가 또 동진 세미 캠도 저렇게 나가는데 미리 잘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이 박스권에서 안 가니까 더 이상 이제 끝났다고 잘라버려서 더 나갔고. 그러니까 아예 멘붕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님. 아예 진작 오래니까 안 오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약해서 한번 봐요. 전기차 나가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도 상하 프론테크 나가면서 이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이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데 다 이격나서 안 간다고 잘라버려가지고 결국은 수익을 제한해버리고 맞죠? 일진다이아도 어쩌습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잘라버렸으니 그죠? 이렇게 나가는 동안 이걸 잘라버려서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주식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이격만 나면 자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그것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해서 예.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참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했을 때, 예, 정보했을 때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제발 제가 그죠? 기업을 분석해서 돈 버는 기업으로 가라. 돈 버는 기업에 가는 것만이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여러분의 투자에서 가장 바꿔야 될 방법은요. 지금 2400포인트가 다 갔죠. 그죠? 2030, 2350. 아마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팔까? 살까? 아직도 갈 여력이 많다. 이 개미들이 이렇게 했는데 기관위기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위기는 그냥 그죠? 눈물을 머금고 쳐다만 볼 건가요? 그렇진 못하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관위기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요. 그럼 결국은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기관 외국인이 아직 강하게 못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런데 지수는 벌써 엄청나게 2390포인트가 나갔습니다. 환율은 떨어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못 들어왔죠. 엄청나게 팔고 도망갔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이겨내는 투자가 돼야만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죠? 강력하게 추세를 따라가라. 추세를 따라가라. 역시 그래야 여러분은 이긴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강력하게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 행복한 투자를 하시라고 끊임없이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잊지 마시고 강력하게 보유해서 큰 수익으로 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고 이 장에 이번 장에 특히 이번 장에 강력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자자. 상한가 간다고 부실 종목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배신하지 않고 이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는지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커졌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용기 백배해서 좋은 종목을 들고 와서 수익을 많이 내는 투자자들 상당히 많이 봤고요. 그것이 공부가 안 된 투자자들도 항상 공부하라 많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유료원들을 이끌어가는 제가 가는 방침입니다. 저는 철저히 기업 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기업들, 부실한 기업들은 저는 사질 않습니다. 좋은 기업을 어떻게 들고 가서 더 큰 수익으로 가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터득하게 만들고 그죠? 시장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가져온 이번에도 보면요. 예, 종목백화점으로 갖고 왔는데 여의도의 어떤 그죠? 사이트에서 주도주가 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요. 거의 그냥 차트로만 사가지고요. 그냥 부실급 종목도 그죠? 굉장히 많고요. 또 세 종목이나 정지돼 있어요. 이런 때 정말 아쉽죠. 제가 한번 볼까요?
EQ셀. 다 이런 거 들고 와서 정지당하고 세 종목이나 정지당했더라고요. 자, EQ셀. 그래서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유튜브 방송을 안 보나 봐요. 그죠? 자, EQ셀. 또 뭐 있죠? 정지당한 게 코롱티슈진. 몇 종목이나, 그죠? 코롱티슈진. 그죠? 또 정지당했죠. 이게 다 2018년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2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에스모. 역시 에스모 샀다가 또 정지당했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기업을 여러분이 그죠 다 깡통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가 이제 추천한다고 무조건 좋은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발 기업 분석에 재무 분석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 한 번만이라도 제발 확인해 달라. 그래 여러분이 이런 아픈 경험을 겪지 않게 된다는 사실인데 그런 걸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뭐 차트가 바닥이 돼서 뭐 갈 거다는 둥 그죠. 여기서 샀다가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게 앞면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했었는데 뒷면에서 샀다가 그죠. 여기서 샀군요. 여기서 샀다가 지금 무너져 내려서 정지당했어요. 407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매매를 해갖고는 여러분은 절대로 시장이 3000포인트가 넘어도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잘못된 방법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